2020년 로스트아크 로드맵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표에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메인 디렉터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로스트아크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금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매일 앞만 보고 그 수요일, 저희의 운명의 수요일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네, 존망 저희가 그 존망에서 망으로 안 가기 위해서 네, 수요일마다 정말 열심히 1년을 달렸어요. 달리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너무 주변 풍경을 못 보고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대로 또 방어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쭉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년 11월 정도에 한 1주년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지나온 풍경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뭐를 간과하고 뭐를 놓쳤고 요러던 타이밍에 저희가 아, 이게 좀 변화를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쯤 이제 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상대적 갓겜이라고 뭐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기 게임,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 게임상이 굉장히 받고 싶었거든요. 이게 유저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를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그게 너무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워낙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과연 투표를 해주실지, 그리고 막 그 여론도 막 아, 나 투표 안 할 거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인기 게임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인기 게임상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결국에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그 츤데레 같은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좀 감사드렸고, 저희 또 많이 밀어주시고 또 감사드렸고, 수상을 하고 나서도 너무 응원이 그때부터 좀 많아지더라고요.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대상 받았다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개발진 스태프들을 대표해서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또 방금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월 RPG 펜스. 제가 네, 이게 지스타 트레일러 때 저희가 이 슬로건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과 여러분들의 그런 인연이 이 슬로건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이 슬로건이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무겁게, 또 이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했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왜 배짱 좋게 또 이 소리를 하냐, 슬로건을 왜 또 내보내냐. 네, 저희는 네, 물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수요일날 패치할 때마다 뭐 또 잘못되면 집에 가서 이불킥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가 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과 약속한 이 슬로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개발 스텝 전부가 아직도 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의 어떤 꿈 같은 멘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가 이 슬로건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하더라도 저희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날이 올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달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론 이제 업데이트 계획 같은 것들도 듣고 싶으시겠지만, 저희의 어떤 1년간의 발자취를 가볍게 이렇게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나 가볍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11월 7일 날,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죠. 11월 7일, 2018년 11월 7일 날
여러분들한테 첫 선을 보였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뭐 네, 수요일 이게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고 뭐 대기업 생기고 처음에 사실 저희 굉장히 놀랐어요. 뭐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니까 그때 개발 시 상황은 뭐 들어보실 상황이 없으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중에 서버도 막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많이 못 대놓고 했던 그 이유가 저희 사실 그렇게 많이 올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당황 많이 했는데 너무 그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많이 터지고 또 하루하루를 혹은 한 주 한 주를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생겼던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너무 많은 허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잘못되고 이격이 나가고 하는 거를 개발실 안에 있으면은 저희가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있는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패치를 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줄 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좀 실망을 줬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속상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조금 더 저희 어떤 스텝들을 다시 되돌아보기로 했고 이 많은 것들을 한 저희 스텝들도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하지만 또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로스트아크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저희도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달렸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달렸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굉장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달려주신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로스트아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코너여가지고요.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모험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로스트아크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만드신 분들이 그것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뭐 짤 요런 것들 개발자들도 이제 보고 굉장히 좀 웃고 놀랐던 짤에 대해서 잠깐 좀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모코코 씨앗이죠. 예, 이게 제가 사실 오픈베타 초창기에 너무 그 PC방 반응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PC방에 갔는데 실제로 그 로스트아크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일부러 밤에 갔어요. 밤에 갔는데 계속 그 저쪽에서 빠빠빠라밥 빠빠빠라밥 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게임을 잘못 만들었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이거를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저희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정말 만드신 분 정말 존경합니다. 네, 이거 네 이거 제가 그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짤 아시죠? 계속 보시다 보면 더 웃겨요. 이게 굉장히 웃기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저희가 모코코 이 1주년으로 모코코 아바타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네. 덕분에 이거 버그 고쳤습니다. 여기 아시죠? 네. 여기 되돌아가면은 정말 저도 이래 본 적 있는데요. 그 심정 정말 이해합니다. 이카돈 대참사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이분은 또 뭐 트리플 악셀을 막 이렇게 현란하게 도시면서 또 퍼펙트 샷이죠. 이걸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 여름에 출시된 아바타죠. 여름에 출시된 오리 아바타인데, 네, 저희가 사실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바타를 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거 사실 그 제가 여기 저희 동료분께서 메신저로 되게 웃긴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아니 또 뭐가 웃기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쳐다보니까 어디서 익숙한 아바타가 내 오른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슈샤이어 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많으신데 요즘에 좀. 네, 좀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근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대단하십니다. 이거 많이 쓰시죠? 저 이게 어느 때부터 이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여기 뭐 흑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시는데 그 저희가 여러분들 절대로 흑우로 생각하고 네 개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되게 귀엽더라고요. 되게 뭐 저희 게임 뭐 약간 마스코트 같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네 번째 아이콘 받는 행동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아이콘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랭킹으로 좀 1년이나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가 수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랭킹으로 통해 살펴본 로스트아크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호감도 포인트 누적 순인데요. 네, 우리 그 뭐 앞단에 있기도 하기도 한데요. 1위 이제 뭐 실리안, 2위 카이스, 3위 레오나트 네리아, 4위 이제 베아트리스, 5위 사샤. 그 가끔 제가 근데 이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좀 거슬려서 그러는데요. 이 사샤예요, 사샤. 근데 샤샤가 아니고요. 사샤예요, 사샤. 좀 정확하게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이스가 왜 또 2위죠? 근데 여러분들 초반에 카이스 토크라고 해가지고 이 카이스 토크 때문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나름 호감도 보시면 알고 보면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고의 섬,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고의 섬 업데이트할 때 개발자들끼리도 이제 유저분들이 엘리제베트를 더 고를 건가 크리스틴을 더 고를 건가에 대해서 되게 막 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의 뭐 7대 3 비율로 네 뭐 예쁘면 괴물이지만 괜찮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VOC 통해서 이렇게 섬 칭찬 같은 것들을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초반에 있던 그 초반에는 유저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응원 숫자가 더 많아서 유저 숫자의 비례로 해서 응원 숫자를 그 산출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은 아니죠. 섬은 아닌데 섬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편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위는 부서진 빙하의 섬. 이거는 사실은 동선 때문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했는데 또 그 마지막 연주 때문에 좀 응원을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른 바람의 섬, 메투스 제도. 아 메투스 제도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저희도 저거 저렇게 뭐 SYNS 안 부르고 그냥 개발자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쪽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1위는 별빛 등대 섬. 이 음악이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섬에 대한 랭킹도 있었고요. 택배, 네. 배달 많이 하셨죠? 네. 1위는 뭐 슈시아요 택배 1,700만 건, 뭐 아르헨타인 택배 1,600만 건, 베른 택배 1,300만 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보시면 아르바이트잖아요. 그냥 그 순위는 다 이게 시급입니다. 그래서 뭐 슈시아요 15,000원, 아르헨타인 택배 13,000원, 베른이 11,500원인가요? 이렇게 요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급대로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420일, 네, 12월 31일까지 집계이기 때문에 420일간의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있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수확하신 가디언 용어는 1억 개가 넘습니다. 모코코는 총 3억 4천 개를 수확을 하셨고요. 섬의 마음 획득량은 1,600만 개, 그 다음에 클래스는 총
1,000만 개 이상의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감사제를 하기 전에 이게 좀 궁금했어요. 혹시 2018년 11월 7일 오픈 때부터 네, 12월 31일까지 단 하루도 추석도 뭐 설날도 뭐 그 어느 날이든 그 초반 대기열까지도 또 뚫어야 됐어요. 그런 분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이제 있으면 저희가 트로피를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이제 개근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트로피 438명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을 하셨어요. 이분들 정말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시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해 트로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로스트아크가 뭐라고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을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1년 동안 저희도 열심히 달렸지만 유저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많이 저희한테 컨텐츠를 주시고 많은 기록들을 쌓아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히 저희 게임을 즐겨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업데이트 계획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로스트아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저희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건의를 받고 있는 게 계속 딜만 올라가고 이제 딜이 올라가서 데미지가 세지니까 레이드가 너무 재미가 없다. 옛날에 이제 아크라시움 시절은 또 딱 적당한 레벨 선에서 그런 짜릿한 재미가 있었는데 이거 매일 뭐 딜만 가지고 찍어 누르니까 이거 뭐냐 이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전 실현 레이드라는 난이도를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 레이드는 아마 예전에 아크라시움 시절보다 약간 쉽거나 뭐 그 정도의 예전에 원하셨던 그런 감성들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아이템 레벨 그 아이템 장비는 반영이 안 되고 오로지 컨트롤로만 할 수 있는 레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원래는 이게 따박따박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몬스터들의 다 도전 실현 레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반응이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빨리 해 보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선 세 마리만 먼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카테스, 이그렉시온, 그 다음에 15일날 들어가는 엘버아스틱이에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도전 실현 모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현으로 또 이제 실현 레이드 단계가 추가가 될 텐데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실현 난이도는요. 깰 테면 깨봐라. 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네 제가 항상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 예전에 뭐 카렐리고스나 칼벤투스나 이런 것들도 뭐 깨겠지라고 금방 그냥 반나절 만에 막 날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좀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보단 더 어렵게 해보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좀 살살 해주세요. 저희도 가끔씩 이제 랭커분들이나 뭐 잘하시는 분들 하는 거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랭커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 응원 안 해요. 저희 몬스터 응원하지. 좀 살살 때리시고요. 이 모드를 네, 추가를 하고 실현 모드는 가장 먼저 토보를 하신 분들은 영원히 네, 명예의 전당으로 박힙니다. 그리고 실현 모드에서는 누가 더 또 빨리 깨느냐에 따라서 계속 명예전당의 순위를 갱신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셀프 카메라 기능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저런 그 스크린샷들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쿼터뷰예요. 게임이 쿼터뷰다 보니까 막 이렇게 게임 스크린샷 이렇게 예쁘게 잡는 게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뭐 엄청나게 예쁜 그런 스크린샷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면은 셀카 모드 하나 좀 이게 화면도 이렇게 저렇게 쿼터뷰 제약 벗어나서 잡을 수 있는 것들 한번 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발을 뭐 시작을 한 지 좀 됐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사실 저기 하늘에 막 구름 같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게 쿼터뷰 게임에서는 사실 안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넣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즐거워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좀 잘 만들어가지고 셀프 카메라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앉아서도 네 그 남캐는 안 넣어놨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커마 장인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예쁜 사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랭크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뭐 섬의 마음도 사실은 랭킹화 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뭐 랭킹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그런 경쟁 요소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랭크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분야마다 이제 랭크 시스템, 뭐 리버스린도 마찬가지고요. 랭크 시스템을 좀 추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랭크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1등, 2등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가장 좀 랭커 안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그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보상품도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내부에서 이게 내부 사정이긴 한데 그 내부에서 섬의 마음을 막 그 레벨업도 안 하고 섬의 마음만 막 모으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저희끼리도 사실은 이제 아이템 레벨 얼마야? 얼마까지 키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분은 사실 게임은 저희보다 더 많이 했어요. 섬의 마음 막 60개 이렇게 모으고 하는데 아이템 레벨 얼마야? 그러면은 얼마라고 하면 게임 얼마 안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그분이 매일 그 로딩 화면에 섬의 마음 개수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로딩 화면 지나갈 때 주변에 사람 없나 이렇게 그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랭킹 시스템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공포섬이라든가 지금 붐블링 아일랜드도 실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컨셉들 단순히 그냥 MMORPG가 그냥 뭐 단순한 부분들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섬의 테마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뭐 재미거리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태초의 섬이라는 거는 그 지스타 트레일러 때 저희가 아마 티라노사우루스 막 쫓아가고 막 랩터들 도망가고 하는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초의 섬이고 배틀로얄 섬이어가지고 이제 좀 오래 뭐 밸런스도 맞춰보고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는 배틀로얄 모드를 태초의 섬에서 네,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니나부. 이번 주 수요일 날 니나부가 섬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사실 그 니나부 섬은 아직 그 호감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섬의 마음도 얻으실 수 없었죠. 그래서 스샷 명소로 좀 그 실제로 저희가 스샷 명소 여러 가지 스샷을 많이 찍어보시라고 만든 배경이기도 해요. 니나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세계관을 설정을 하고 나서 가장 예쁜 캐릭터로 만들어 보려고 이제 계속 대기를 이제 시나리오상 이제 나올 타이밍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니나부가 그 메인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감도 시스템도 이제 곧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감도 시스템은 니나부는 좀 호감도 시스템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조금 다른 NPC들의 호감도는 개인적인 부분들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니나부 호감도에서는 조금 중요한 메인 시나리오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마 아시게 될 텐데요. 여기 많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출연했던 많은 그 NPC들이 함께 캐릭터들이 같이 출연을 하면서 되게 거대한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니나부 호감도도 꼭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호감도에 신규 단계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네. 네.
뭐 저희가 19금 게임이 이거가지고요. 네, 그래서 호감도 신규 단계 애정이라는 단계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 신뢰 다음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 반년 전부터 계속 신뢰 달성한 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를 좀 빨리 업데이트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고 또 아니 왜 실제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 19분 게임인데 신뢰가 여기서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애정 단계를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 원정대 영지는 말씀드릴 때 좀 먹먹해지네요. 제가 사실은 그 오픈 베타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픈 베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편지에도 썼잖아요. 원정대 영지 그 BGM 맨날 들으면서 열심히 네, 작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곧 나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좀 사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정대 영지가요. 저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 영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좀 변수가 생긴 게 뭐였냐면 오픈 베타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숙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명 숙제라고 부르시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숙제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줄여달라. 뭐 그러면서 뭐 그 뭐 이카돈 몇 회, 뭐 몇 회, 뭐 몇 회 하면서 막 계속 그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원정대 영지를 출시하려고 했을 때 그 컨셉이 뭐였냐면요.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 원정대 영지를 하나의 게임으로 보고 너무 욕심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 원정대 영지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인 게임이랑 어우러지게 됐을 때 숙제만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컨셉을 좀 변화를 줘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생활 항해가 점점 기능을 못하게 됐죠. 지금도 계속 기능을 못해서 많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원정대 영지가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홀딩을 오래 해놨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약속은 했는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홀딩을 하다가 컨셉을 바꿔서 네,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 컨셉은 이제 숙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원정대 영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매일 압박받는 그런 숙제들을 이 원정대 영지가 하나라도 하나라도 좀 덜어가는 숙제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그 기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획 변경만 하는 게 너무 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면목도 없고 부족할 것 같아서 서브 캐릭터 보시면 이제 막 벽지 구하시고 벽지에다가 막 이렇게 아바타 해가지고 예쁘게 그 여섯 칸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그거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서브 캐릭터가 여기를 뛰어다니게 하자. 서브 캐릭터도 전부 다 옷을 입은 대로 여기서 돌아다니게 하자라는 컨셉까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서브 캐릭터 또 호감도 신뢰를 달성한 좋아하는 NPC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재미난 부분들을 또 더 하실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또 게임의 커뮤니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이 원정대 영지가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네, 영상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중간계를 수호하고 루테란의 위상을 높인 그대의 공을 치하하여 나 실리아는 루테란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영지를 수여한다.
네. 네. 정말 원정대 영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 생활이랑 항해까지 잘 살려보는 중심축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생활과 항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 생활 쪽도 지금 저희가 이제 생활이랑 항해를 얘네들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온갖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놀이를 추가할까 아니면 뭐 그냥 진짜 항해에서는 뭐 포격전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마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저희가 결국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더 열심히 하려다가 뭐가 이렇게 자꾸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버려진 것부터 제대로 돌아가게 스텝을 좀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욕심부리지 말고 버려진 이 생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활이 이제 원정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 레벨로 이제 계속 올리시던 50레벨까지 올리시던 부분들을 원정대화를 하면서 그냥 뭐 채집을 하든 뭐 아니면 최강을 하든 하는 만큼 숙련도가 올라가는 형태로 네, 레벨로 제약되지 않고 올라가는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카테고리 생활 카테고리별로 지금 이제 레시피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뭐 사실 생활이다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그걸로 뭔가 돈을 좀 더 번다든가 재화를 좀 더 수급한다든가 뭐 재료를 조금 더 얻는다든가 이제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그냥 전부 뭐 네 뭐 레시피 자체가 뭐 배틀 아이템이나 생산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생활 카테고리를 전부 재정비를 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잘 돌아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생활에 좀 다른 재미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항해 공간에서 계속 뭐 인양 작업 같은 것들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는 만들어 놨는데 바다 공간이 딱 있잖아요.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라도 이제 놀거리를 꾸역꾸역 말 그대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꾸역꾸역 집어넣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해도 역시 좀 매시브한 공간이기도 하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좀 짧게 그리고 즐기는 이벤트의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해보고 또 거기서 또 보상도 타가고요. 매일 뭐 시간마다 항해 기운 태워가면서 그거 굉장히 이제 항해 기운 남아있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거를 매일 그 인양하고 막 하는 것들도 너무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이제 항해에다가 그런 것들을 너무 계속 몰아놓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해는 그 즐기는 놀이 공간으로 만들고 또 모험을 통한 좀 특별한 보상들을 많이 개편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확장해서 추가하는 것만 있지는 않고 저희도 이제 컨텐츠도 많고 또 1년 막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는데 조금은 정리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어서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차관하면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 하나 또 그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이제 카이슈테르를 굉장히 오래 돌고 계시죠. 돌고 계신데 카이슈테르가 또 이제 구이오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도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레벨 때도 조금 더 넓게 분포하고 또 카이슈테르만 돌기에는 좀 계속 지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던전 하나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던전 하나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부터 한번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의 문이라는 던전입니다. 낙원의 문은 심해에서 펼쳐지는 해양 던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니나부 섬에서 약간 힌트가 나왔었죠. 가디언 아르카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3개의 던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7개의 보스전을 즐기실 수 있는 엔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빨리 즐기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개발을 박차를 가해서 2월 말까지 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게 워낙 여러 가지로 많으세요. 근데 저희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뭐 받아서 이제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편의성 개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요. 뭐 대표적으로 캘린더 섬 시간마다 찾아가시는 뭐 부담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어떤 놀이 방법들을 좀 변화를 준다든가 뭐 퀘스트를 원정대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많았죠. 아바타 착용 시 뭐 재련 이펙트 표현되는 것들 해달라. 뭐 섬의 마음이 점점 이제 뭐 그 놀이 즐기시는 분들의 모수가 조금 적어지면서 뭐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헤어스타일 추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편의성 개선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저희한테 그래도 뭐 많긴 하지만 이것저것 계속 건의 많이 주세요. 건의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까지도. 주시면 저희가 어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개발 사이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딱 보시기에는 그냥 저거는 이것만 하면 금방 업데이트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생기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쉽게 보이는 게 때로는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오래 걸릴 것 같은 것들이 때로는 또 금방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조금씩 편의성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뭐 던전도 준비하고 있고 뭐 원정대 용지도 조금 하고 생활 항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편을 하고 다듬고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고만 해서 계속 좋아지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에 대해서 한 번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게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찰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고찰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변화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조금 건드려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계속 꼬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꼬이는 업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로스트아크의 장기적인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계속 게임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투트랙으로 계속 현재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들을 쭉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좀 멀리 보고 멀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나기 시작한 혼돈의 가디언들, 별을 지키는 자 에스터, 그리고 사라진 아만.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네, 저희가 이제 시즌2를 개발을 이미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시즌2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시즌2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이라는 테마인데요. 시즌1에서 우선 시나리오적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시즌1에서는 여러분들이 아크를 찾아 떠나는 어떤 동기, 뭐 모험의 어떤 서막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 각 캐릭터들을 많이 아마 봐주셨을 거예요. 이제 에스더들도 하나씩 만나고 군단장들과도 한번 이제 대치해보고 최근에 이제 페이튼 업데이트가 됐던 거에 이제 카멘
군단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캐릭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히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1시즌에서는 캐릭터들을 살리고 캐릭터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게 시즌 1이었다면은 시즌 2에서는 그 이제 익숙해지신 캐릭터들이 조금 더 스토리적으로 네, 혼돈에 빠져드는 좀 그 하이라이트로 좀 넘어가는 그런 스텝을 밟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텝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까지 시즌 1에서 생겼던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시즌 2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선 로스트아크에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정말 저 이런저런 욕심을 가지고 컨텐츠를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는 이제 놀이의 어떤 컨셉과 그 다음에 보상의 컨셉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이격이 나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레이드도 사실 지금 보면 급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5티어 레이드는 사실 뭐 네 있을 필요도 없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5티어 레이드 뭐 아무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방치해 둬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죠. 이제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정리를 좀 하고 포지셔닝을 좀 변경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폐, 여러분들 화폐 다 기억하시나요? 아마 못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 화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안 쓰는 화폐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은 화폐들 그리고 뭐 행운의 기운은 막 원정 대단위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 해적주하는 막 캐릭터 단위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2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불필요한 컨텐츠들이 범람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실마의 전장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실마의 전장을 이제 그 보통 이런 생각이었죠. 오픈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엔드 컨텐츠로 전장 하나는 나와야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할 시간도 벌고 이것에서 막 이제 서로 이제 싸우면서 좀 그 엔드 컨텐츠가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좀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발매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여러 가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발매를 했다가 그 실마의 전장이 그렇게 예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좀 앞으로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실마의 전장에 있는 요새전 같은 것들은 아예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뭐 협력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거는 좀 스포츠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포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되려 길드가 또 아니면은 또 해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상의 어떤 전장판의 하나를 그냥 점령하는 느낌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 요새전이나 향후에 나올 공성전 같은 것들은 아예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그 길드들이 직접 점령을 하고 점령 버프 효과를 뭐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또 그 공성,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좀 그런 물리적인 욕심이 나는 공간으로 좀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그 말고도 이제 섬 점령전이라는 것들을 추가할 생각이에요. 섬 여기 발음이 안 되네요. 점령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요새전, 저희 게임이 무조건 막 전쟁만 하고 이런 컨셉으로만 처음부터 이제 설계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섬같이 아기자기한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저희가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요. 그 섬 점령전을 여러 가지 컨셉으로 아마 도전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그 즐기고 계신 것 중에 이제 스노우팡 아일랜드 같이 이제 눈싸움하는 뭐 정규 섬은 아니지만 눈싸움하는 그런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을 점령을 하려면 그냥 눈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길드가 그렇게 이제 각자 막 전부 다 PVP 영역도 좀 넓게 볼 수 있어서 뭐 필드 보스를 빨리 물리치는 것도 점령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뭐 눈싸움이 점령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메데이아가 점령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디벨롭 해가지고 섬 점령전에 그 혜택을 좀 만들려고 하고 그 섬은 앞으로 그 길드 걸로 이렇게 뭐 혜택 같은 것들을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 1에서 그 니나부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에스도로 출연을 했는데요. 사실 요 친구가 뭐 시나리오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거예요. 요 친구가 카단이라는 그 마지막 에스더고요.
그 이제 게임의 시나리오가 또 급박하게 흘러가려면 이 카단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에피소드로 카단이 추가가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파밍 시스템 계속 놔둘 거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으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시즌2에서 점검해봐야 되는 거는 파밍, 성장, 메커니즘을 변화를 시키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장 메커니즘을 조금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거예요.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강화, 장비 재련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신 그 분들 많을 텐데요. 아마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설계를 계속해서 올려가실 거기 때문에 템을 맞추는 그런 어떤 재미들, 그리고 템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연구하는 재미들이 너무 저희 게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이제 아바타가 없으면 교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련, 또 이제 그 재련 효과 같은 것들을 한번 딱 쓰시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다른 걸로 또 옮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연성들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파밍 시스템이 정말, 로스트아크도 이제 파밍 시스템이 정말 재미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죠? 룬 시스템 어떻게 할 거냐? 네. 해금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아크라시움 시절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고민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래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오래 준비를 했고 더 이상 이런 카드 혹은 예전으로 치면은 이제 룬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들을 장비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옛날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크라시움 시절에는 헬가이아 때문에 화염 저항 맞춰가지고 화염 저항 껴놨는데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탈로스 가서 지진 면역 맞춰야지. 그리고 지진 면역 맞춰놨는데 친구가 야 헬가이아 좀 잡아줘. 그러면 다시 이걸 뽑아가지고 네 화염 저항 이게 사실 되게 코미디인 게 맞거든요. 저희가 설계를 코미디처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비에 박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카드 배틀 카드랑은 좀 다르게 가는 거긴 한데요. 카드를 수집을 하시면 그 카드가 어떤 특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롯 그 카드 조합하는 이제 시스템에 박으시고 프리셋을 이용해서 언제든 내가 원하는 레이드 몬스터를 가든 아니면 어디 뭐 큐브를 가든 원하는 대로 발동을 세트 효과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프리셋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우선이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좀 더 생각이 나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디언 군단 카드 덱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샤샤, 카인, 뭐 마리 이런 애들 조합을 해서 뭐 바스티안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아르데타인의 어떤 시나리오에 어울리는 덱을 조합을 하시면 그거와 관련된 세트 효과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뭐 토토이크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카드라는 어떤 캐릭터성이 있는 매개체를 썼으니까 그런 내러티브를 세트 효과 같은 것들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런 카드 시스템을 네, 추가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UI인데요. UI가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그 CBT 때는 여기 CBT 때부터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CBT 때는 저희가 UI를 뭐 매번 좀 리뉴얼을 많이 해갔어요. 뭐 1차 CBT 때는 특히나 이제 그 UI에 대한 좀 비평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조금씩 퀄리티를 올려나가고 있었는데 UI도 시즌2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UX적인 사용성 면에서도 조금 좋아지고 그리고 사용성 뿐만이 아니라 좀 심미적인 부분들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요. 네, 뭐 MVP 같은 것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네,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면에서 UI들을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신규 클래스를 사실 여기서 짠 하고 영상 틀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조금 더 퀄리티를 네, 보장할 수 있을 때 나가자 그래서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그래도 실루엣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려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다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클래스 2종을 동시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대륙 파프니카입니다. 이제 시즌2의 시작은 파프니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과 또 어비스 레이드도 하나 같이 파프니카 대륙에 있는 어비스 레이드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대륙 파프니카에서 시즌2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점을 뭐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이게 시즌2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즌2가 업데이트 될 때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제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거 하나는 이제 연초에 그 결정이 된 거고요. 하나는 작년부터 이제 제작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두 가지 조금 더 시즌 2보다는 조금 뒤에 나오지만 저희가 이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예고에 예고를 한다라고 할까 봐 네, 좀 걱정이었는데요. 그래도 예고에 예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년 동안 정확히 아시네요.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몸살을, 그러니까 이게 건이가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매주 오는 건이에요. 정말 너무 건의가 많아서. 근데 개발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젠더라 클래스를 왜 안 푸냐고, 남녀 지금 시대가 어땠는데 남녀를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요, 클래스를 다른 성별로 제작을 하는 거랑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게 같습니다. 개발 기간이 같아요. 왜냐면 체형이 달라지면요, 거기에 저희가 빌드업했던 장비들도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 소셜 모션이든 뭐든 결국 다 벌로 제작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얘기는 많이 들어오고 정말 이거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얘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피하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 3개월만 그러고 끊어졌으면은 이제 뭐 얘기가 없어졌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너무 얘기가 많으셔서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남녀만 바꿔서 출시를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뭐 각성기라든가 아이덴티티라든가 아니면 스킬셋을 일부 공유는 하지만 조금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신규 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젠더라 클래스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식적으로 여자 데뷔런터, 여기 그냥 보자마자 아시는 것 같은데요. 여자 데뷔런터와 남자, 이게 헷갈리시죠? 남자, 네, 배틀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젠더라 건의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요청했던 그 클래스들 두 개를 한 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선정했다기보다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클래스를 선정을 해서 네,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인파이터가 배틀마스터 다음이었어요. 그 요청이. 그래서 남자 격투가와 여자 데뷔런터가 가장 그 니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젠더라 클래스를 개발을 할 거고 그 외에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엔드 컨텐츠, 그러니까 MMORPG에는 엔드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아크라시움 시절에는 엔드 컨텐츠가 너무 좀 빈약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즐기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뭐 에픽 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디벨롭을 해보면서 엔드 컨텐츠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이제 라이브 서비스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또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저희가 가장 오래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칭찬해주시는 그 연출을 스토리가 아니라 그 엔드 콘텐츠에 모두 저희 연출 노하우를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때려박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운이 좋게도 시나리오적으로도 그 이야기의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근데 저희가 지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너무 어디서 계속 자꾸 저를 이렇게 유출이 됐나요?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군단장들 다 한 번씩 겨뤄봤을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카멘이 등장해가지고 뭐 사실 뭐 하는 일도 없이 왔다 갔는데 그 카멘이 좀 강하죠. 카멘 아브레슈드가 굉장히 좀 임팩트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단장들이 실제로 이건 이제 이건 스포일러 하고 싶은데 이 실제로 군단장들과 한번 제대로 붙는 시나리오가 시즌2가 이제 그 오픈되고 나서 곧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올해를 목표로 군단장 레이드를 완성시키는 것들이 목표고요. 굉장히 좀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거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쿼터뷰 게임에서는 전혀 본 적도 없는 그런 저희 그 지금까지의 기술 노하우를 모두 총동원해서 군단장 레이드를 재미있고 또 그 화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군단장 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게임 엔드 콘텐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누가 친구가 너 아직도 그 게임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뒤를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로스트아크 하신다고 얘기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제 업데이트 소식과 시즌2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꼭 새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다시 4RPG 펜스로 돌아왔죠. 저희가 이 무거운 말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도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든 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건데요. 저희가 1년 서비스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교만한 멘트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RPG 팬들, 저희가 감히 모든 RPG 팬들을 위한다. 네. 저희도 이제 실력을 여러 가지 면에서 노하우를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게임이 또 MMORPG지 않습니까? MMORPG는 언제든지 네,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네, 잘못된 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방향을 4RPG 펜스를 조금 미래의 목표로 설계를 하고 조금 내려놓고 멘트 슬로건을 올해는 조금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With All RPG 펜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같이 잘 만들어보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ith All RPG 펜스처럼 우리가 운영 정책을 조금 운영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부에 있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긴 해요. 운영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막 그 선동당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못했던 거는 뭔가를 정확하게 알리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저희의 어떤 문제점부터 계속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운영에 대한 그 정책을 많이 변화를 줄 건데요. 그럼 또 이제 뭐 말로만 얘기하고 또 안 지킬 약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 정책의 변화를 뽑아왔습니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제 같은 큰 거를 자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저희도
예, 아 그러냐? 세 달에 한 번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목표 삼아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예,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간담회는 자주 마련해 볼게요. 뭐 밸런스 패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또 특히나 클래스에 그 통달하신 분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밸런스 팀과 함께 이렇게 좀 토론도 해보고 하는 그런 자리들을 충분히 좀 더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길드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길드의 어떤 정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뭐 지방까지 가서든 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패치노트도 네,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패치노트에 있어서도 개발자 코멘터리를 써보려고 해요. 이게 한번 저희가 한번 썼었죠. 근데 개발자 코멘터리라는 게 그 굉장히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의도가 저희 의도와 다르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네, 의도가 나갈 수도 있고 뭐가 또 이제 잘못된 건 박제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흔히 네, 흔히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뭐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밸런스 혹은 어떤 그 개발의 담당자들이 직접 내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네, 조정을 했고 어떤 의도로 네,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뭐 패치가 될 때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달아드리기는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밸런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큰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PVP 밸런스 건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리샤의 편지 등을 통해 가지고 직업별로 PVP의 승률 혹은 뭐 킬, 댓 아니면 뭐 어시스트 아니면 사망 횟수 이런 부분들을 PVP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치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 패치로 인해서 정말 좋아진 건지 아니면 클래스 간의 승률 편차가 줄어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PVP 데이터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아바타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뭐 그 슈샤이어 쪽 아바타 얘기가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저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이 워낙 컨셉들을 쭉 저희가 그래서 컨셉 이제 저희가 하는 것처럼 나열을 하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골라가지고 고른 것들을 다시 네, 원화 작업을 해보고 그걸 또 모델링을 하는 과정들을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대로 한번 네, 팬슈머들에 의해서 아바타를 한번 뭐 제작을 해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개발을 하다가 곤란하거나 잘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고 싶지만 몇 개가 더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좀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할 것 같아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만 운영 정책의 변화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로스트아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은 건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발표 이제 얘기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많이 좀 그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드를 저희 게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희가 또 이런 자리에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겠죠.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다음 정기 점검까지 쿠폰을 입력을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까지 이 쿠폰을 통해서 요 저희의 뭐 그 크진 않지만 작은 선물을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수가 뭐 약간 말장난 같은데 이제 갈라토늄이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2020개 하고 그 우마늄을 원래 오늘 1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마늄을 111개 할까 하다가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이 저희가 서비스 시작한 지 431일째입니다. 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1일은 네 부서진이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네 부서진 돌파석에 넣어놓고 아크투루스 뭐 그다음에 전설 몽글몽글 참크리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해 감사의 선물로 그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금광선 디렉터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정말 앞으로의 로스트아크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여러 가지 안내들을 해주셨고요. 그 쿠폰이 딱 소개가 되자마자 다들 일단은 사실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카메라부터 드셨어요. 저거 찍어야 돼 이러면서 그만큼 정말 마지막 쿠폰까지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받으실 수 있는 쿠폰이니까 적극적으로 기분 좋게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감사제의 순서가 점점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진행할 수 있는 코너가 지금 두 개 남았거든요. 제가 조금 이쪽으로 옮기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스트아크 지금까지 무언가 여러분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는 많은 오늘 감사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재밌었던 사연, 특별한 사연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불멸 씨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멸 씨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 업데이트 소식이 역시 우리 형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지금 제 손에 아마 오늘 오신 모험가 분들이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 노트팩이 이 디자인을 직접 모험가 분이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굿즈화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온 노트팩인데요. 오늘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 현장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연 소개를 하기 전에 그분을 직접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잠시 네, 가져보고 네. 싶은데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신가요? 네, 아 제가 또 찾아가야죠. 와 금손. 이게 사실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이게 실제로 게임 내에서 굿즈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루페온 서버에서 바대로 하고 있는 현경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때 궁금한 게 사실 이런 디자인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정말 저는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로스트아크만의 애정 뭔가 이 매력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모든 거? 모든 게 매력이다.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뭐 꼽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여러분들 봤다시피 사실 이 정도 디자인으로 하셨다는 건 사실 뭐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제 사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공식 홈페이지 UCC 게시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작품들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보여주십시오. 모니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로아를 즐기고 있는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네요. 신랑이랑 같이 사전 예약해서 지금까지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즐기는 것이 로아라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결혼 13주년이었는데 신랑의 놀라운 깜짝 선물 모니터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네요. 이번 좋은 기회에 신랑이랑 유저 초청에 같이 가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지금 모니카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스크린샷이 있어요. 이걸 먼저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13만 이게 얼마, 골드를 선물로 이게 얼마야? 골드를 아니 모니카님 어디 계세요? 모니카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와. 저 모니카님 어디 모니카님 계시죠? 모니카님 어디 여기 아, 저기 계시네요. 신랑이랑 같이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이 신랑. 세상에 결혼 13주년 선물로 네, 엄청난 거금을 자, 인터뷰. 와이프에게 네. 선물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모니카님. 아 이쪽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모니카님 안녕하세요. 자 13만 골드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아 강화를 해야겠다. 저희가 근데 13주년인데 앞으로 이제 20주년, 30주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받으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 앞에 1이 더 붙었으면 좋겠네요. 130만 골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우 가능하다고요? 자 그럼 이분께 이 외식 상품권 5만원권 오늘도 오붓하게 드시라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같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건 엄청난 행운입니다. 제가 게임 캐스터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예, 아, 우리 신랑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거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만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코코 녹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로스트아크 인비테이션 할 때 할머니 팔순잔치여서 못 갔습니다. 그저 모코코 키링 받고 싶은 소박한 바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셨어요. 코코 녹차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녹차님. 저쪽에. 아, 저쪽에. 제가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더 큰 걸 바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러게요. 지금 모코코 키링을 제가 들고 갔는데 그날 이, 한 100만 골드 주세요 이랬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은데 세상에. 어디 계신다고요?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필이면 모코코 네, 키링 받고 싶다는 소망을 하셔가지고 모코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원을 일단 들어줬습니다. 모코코 키링 한번 소감 한마디. 아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이제 모코코 키링 하는 거 맞아요? 네. 감사. 아 지금 많이 떨리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코코 키링 받았는데 이 다음 소원 또 하나 또 있을까요? 저희가 또 2주년 3주년 지나갈 텐데. 아 개인적으로는 그 토토이키 쿠션이 되게 그 쿠션이 지금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니 저는 네. 뭔가 큰 거 더 이제 아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교훈을 얻었다 더 큰 거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꿈이 참 소박하신 분이에요. 네 어쨌든 네. 제가 또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정말 그 쿠션 하나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코 녹차님이었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아신남님. 로스테크 덕분에 사랑받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로어를 하기 위해 술도 안 먹고 집에 일찍 와서 밥 먹고 설거지를 얼른 끝내기 때문이죠. 어디 계십니까? 아신남님 이쪽에 계십니다. 아신남님 어우 제가 또 많이 움직여야 되네요. 오늘 네, 운동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네. 하고 계세요. 살 빠지시겠어요? 네. 아 이게 자. 근데 그 그리고 나서는 게임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 그 게임 하실 때는 그러면 아내분께서 그냥 놔두십니까? 아, 그럼 아내분도 로아를 하십니까, 혹시? 예. 그만뒀습니다. 레벨 17 찍고. 네. 그래도 근데, 네. 하셨으니까 이렇게 게임 하실 수 있게 지금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제 집에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또 사랑받는 남편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부부 생활에서 이런 부분 꿀팁 하나 제가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꿀팁이요?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인데요. 이제 출산 예정일이 9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오늘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차마 이제 같이 오지는 못했고 그냥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겁니다. 예. 야, 맛있는 걸 많이. 정말 천사랑 결혼하셨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네. 특별히 주방 세제 네. 조금 더 사랑받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선물에 있더라고요. 네. 설거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네. 예 네. 저희가 선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토토이크 아 토토이크 네. 저희가 쿠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아 그래요? 그분께 드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요정님, 로하의 슬로프를 느끼던 중 레이드에서 어느 유저를 만났습니다. 레벨 올리는 방법부터 게임 스킬 등등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스승과 제자로 친하게 지내다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서로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제가 같은 취미를 가진 누군가를 만나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외로운 제 인생의 좋은 친구이자 연인을 소개해준 로스트아크에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디트 요정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디트 요정님, 아우 완벽한 디트. 네. 아니 또 이제 또 근처에 여기. 계셨네요. 아 여기. 네. 그러면 그 연인 네. 분이랑 같이 계신 건가요? 아 혼자 오셨구나. 아 혼자 오셨구나. 아 동반이 안 돼서 오늘 혼자 오셨다고. 아.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남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하나. 아니 보면 원하시면 원하지 않으시면 절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 영상 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가자. 감동적이에요. 짧고 오래 가자. 거. 가장 네. 중요한 거잖아요. 오래 네, 가야 네, 돼요. 네, 그래야지 네. 로스타크도 같이 오래 하고요. 아유, 그럼요. 죽을 때까지 가야죠. 자, 이분께도 사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정말 MMORPG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커플들이 꽤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예 제가 뵀어요. 아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자 다음 사연 확인해볼까요? 유일한 인생 업적군 대전용 로스트아크 첫 오픈 때부터 끊임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5년차 의료인인 라이트 유저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풀 길이 없었지만 퇴근을 소소하게 즐기는 게임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게임이 단순 오락 이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스트레스와 업무의 중압감을 잠시나마 내려놓게 해준 로스트아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담아 이 글을 씁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루테란 신년 감사제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유일한 인생 업적 군대 전역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유, 계세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 이쪽에 아! 앞에 계세요. 이게 닉네임이 꽉꽉 네. 채우셨어요. 아니 그래도 군대 전역하셨으니까 예 당당하시죠. 뭐 저쪽으로 가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네. 제가 지금 손에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예. 아 선물 들고 가시는구나. 네, 조생 네 자 일단 로스트아크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지금 이제는 단순 오락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로스트아크 아까 전에 또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로스트아크만의 다른 게임과 다른 매력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갓겜? 갓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갓겜. 사실 이런 게 총평이라는 거거든요. 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아무래도 또 그 전에 금강선 디렉터님이 또 오늘 또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분께도 선물을 제가 벌써 들고 있네요. 네. 자, 뭔가요? 쿠션. 분위기 쿠션과 그리고 네. OST. 저 앨범까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자예요. 갓겜이라서 해자템. 아, OST 앨범. 예. 진짜 그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날려보낸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스트레스 없이 계속해서 예, 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사연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미월령님 안녕하세요. 로아가 제작될 당시부터 열렬히 기다렸던 팬입니다. CBT 때부터 꾸준히 참여해서 1주년이 지금까지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로아를 하면서 임신을 했고 현재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며 로아로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PC방 가서 로아하는 임산부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만한 열정으로 로아를 즐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루테란 신년 감사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네. 미월령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자, 제가 못 들어 제가 못 봐 가지고 제 앞자리에 제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네. 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으세요. 6개월 태아가 뱃속에 있으십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사실 이게 로스트아크가 아까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연주회를 또 했었잖아요. 태교에 도움이 돼요. 예. 여러분들 태교에 도움이 돼요 정말. 자 그러면은 이게 로스트아크로 또 태교를 하고 계시다는데 정말 어떤 걸로 태교를 하시는지 레이드를 뛰시는지 아니 뭐 항해를 떠나서 야씨 오늘 노트 빠르다 이러면서 가시는지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는지. 저는 모든 콘텐츠를 다 다 한다. 아니 사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태교를 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제가 또 그냥 들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자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 똑같이 어이구 쿠션이고요. 자 그리고 또
백화점 상품권 또 5만 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순산하시고 아 옆에 남편분이시죠? 예. 아 예, 잠깐만 예. 그럼 남편분한테 또 아내분에게 한마디. 아, 사랑하고 그 이제 제 뱃속에 있는 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게 살자.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게 지긋한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 아마 태어난 똘 뭐요? 똘기? 똘기. 똘기니? 아니 똘기. 똘기인가요? 똘기인가요? 그 똘기는 이상하잖아요. 아, 아니요, 똘, 아, 제가 이게 대본상에 똘기, 또 그렇게 적혀 우리 있길래. 우리 똘기, 네, 네. 네, 건강하게 잘 태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 쭉 함께 해봤습니다. 진짜 특별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불멸 씨가 진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불멸 씨 인사드리셔야 되겠는데요. 네. 아,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나딛지 않은 얼굴이라서 누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까지 오늘 진행의 불멸 이성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좋은 추억 쌓아가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불멸 씨였습니다. 정말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뭐 인터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준비된 마지막 순서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오늘 이번 감사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공지된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서 보시고 아, 난 진짜 이거 꼭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바로 그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사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궁금증 그리고 개선사항들을 좀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Q&A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은 역시 이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선 디렉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내용들 또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 이해하고 굉장히 업데이트 내용에도 만족하시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떻게 디렉터님 긴장되십니까? 네, 네 긴장됩니다. 사실 저희가 리허설 때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많이 긴장되고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유저분들이 얼만큼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보내주셨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갑니다. 슈샤이 아바타는 정말 왜 그런가요? 그러셨어요. 네. 아니 지금 슈샤이 혹시 나는 슈샤이요. 네 슈샤이요. 형님들 한번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예, 꽤 많으세요. 네, 그 슈샤이 아바타가 이제 아무래도 얘가 체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갑주 같은 형태의 디자인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데 저희가 이제 좀 캐주얼한 복장을 가면은 여기서 약간 좀 유저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 디자인이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제였더라 그 스쿨룩 저희가 작년에 스쿨룩을 한번 발매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왜 다른 클래스는 슈샤이 유저셨어요. 왜 다른 클래스는 학생을 주셨는데 저희한테는 선생님을 주셨나요. 그게 저는 정말 상처, 그러니까 되게 그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슈샤이어 여러분들한테도 이 좀 충분히 어디 가서 자랑하실 수 있는 아바타 그 더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잘한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겠네요. 네, 근육이 문제예요. 근데 아바타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면 그 무기 아바타 입으면 강화 이펙트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그런 네. 질문들도 혹시 어떻게 네, 2월에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때도 네. 같이 네. 업데이트.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시즌을 이거는 업데이트 아까 이게 네. 이제
질문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걸러진 것 같은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시즌2 업데이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거는 아까 다 예, 내용에서 들으셨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스트아크 시나리오 중 최근 업데이트는 페이튼의 시나리오와 연출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준의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검은 비평원 그 시나리오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로스트아크 사실 이제 스토리를 사실 여러분들 3시간, 4시간 정도면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도 금방 클리어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로스트아크 세계관에 빠져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저희 어떻게 보면 연출, 음악 이런 부분들은 로스트아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속 그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군단장 레이드 같은 것처럼 엔드 컨텐츠에도 저희 이제 훌륭한 연출력을 네, 총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페데리코에서 호감도 올리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다음 시나리오에서 또 만나볼 페데리코요? 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페데리코가 네. 그 이 정도로 인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거 이런. 네. 근데 막 다들 막 잘 생겼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네. 뒤에 좀 비중을 높여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다음. 저는 유은 시나리오 마지막에 뮤지컬 연출.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리아 성우분이 노래를 잘하시던데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멋진 연출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셨습니다. 네. 우선 네, 요 뮤지컬의 그 네리아 성우분은 고은 그 가수분이신데요. 고은이세요. 네,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쪽에서 참여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뭐 겨울왕국도 참여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바운트로는 이제 이장원 성우님께서 그 열연을 해주셔가지고 원래는 뮤지컬 배우한테 맡기려고 했었는데 워낙 잘해주셔서 이제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문은 연출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 번에 그냥 지나가고 다시 못 보게 되니까 네. 여러 이제 아마 니즈는 여러 복장으로 연출해서 뭔가 스크린샷도 찍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지금 아까도 발표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해드린다고 약속은 드릴 수 없겠지만은 올해 안에는 그 연출 다시 보기 기능은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해야 될 숙제를 오늘 굉장히 많이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아바타는 왜 한벌 아바타가 많이 나오나요? 한벌 아바타가 많이 나와서 옷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유연성이 너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머리부터 시작해서 예, 상의도 있고 하이어도 있고 이렇게 다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바타를 이제 그 제작을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상하이 제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상하이를 분리하지 않으면 그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자유도들이 좀 높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더 이제 좋은 그 아바타를 선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던 건데 정작 이제 그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코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조금 더 분리된 아바타들을 더 많이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세트보다는 나는 나의 개성을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야, 이거 세다. 이거 셉니다. 아니 도대체 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즉시 완료권을 왜 출시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서 그 네,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즉시 완료권이 참 저희가 일단 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우선은 판단을 잘못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이드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유저 보이스로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쉽게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흔히 버스라고 그러죠. 네. 그 버스를 맡기면서 못 올라가면은 굳이 버스를 구해서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1회 수확을 그냥 줄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했고 또 저희한테도 또 이제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 이거 일석이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단순하게 패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되게 솔직하세요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또 그게 있었죠. 그 토벌 5단계에 이제 토벌 5단계까지 즉시 완료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근데 거기를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즐기시는 엔드 콘텐츠 부분을 즉시 완료를 버튼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실감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거를 뭐 며칠 만에 저희가 사실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판단 잘못했구나. 아, 이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잘못했는데 바로 빼지를 또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얄팍한 생각으로 그 5월 22일인가 이게 아마 표시됐던 것 같은데 6월 19일 날 요원이 이제 업데이트 될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 거기서도 이제 레이드 6티어가 나오니까 그때 그냥 즉시 완료권을 그냥 안 해버리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가지 않게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서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며칠 만에 그냥 그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 이제 제거를 할 용기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제가 정말 네 그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가 사실 이런 그 게임의 Q&A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뭐 기자간담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팬들이 주신 유저들이 주신 질문에 답해 주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쇼킹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캐릭터 선택창에서 캐릭터 자리 이동 기능을 만드실 생각이 없냐? 아까 UI 개편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내가 자주 플레이하는 캐릭터들을 자꾸 앞으로 옮기고 싶잖아요. 우리가 플레이할 때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까도 아마 그 적어놨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기능이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패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유저들이 활발하게 PVP를 즐길 수 있는 분쟁 섬 지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데이아 이런 데 가면은 놀이는 저희가 재밌게 만들어서 또 재밌게 즐겨주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딜에 대한 영역들이 좀 넓어지면서 네. 파워 인플레이션 좀 나면서 놀이가 그냥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실하게 놀이가 중심이 되는 섬은 그냥 보정을 해버리고 놀이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서로 간의 보상을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곳은 아예 그냥 보정을 풀어버리는 좀 명확한 컨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좀 색깔을 구분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 볼까요? 딜로 찍어 누르는 레이드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와서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제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아크라시움 시절도 있긴 했는데 RPG라는 게 딜이 올라서 뭐 하위 이제 몬스터를 갔을 때 강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 체감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이 딜을 운영하는 어떤 그 세련미 그 네, 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파워 인플레이션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딜의 문제는 네, 딜의 문제는 조금 더 네,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시즌2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좀 고민을 해가지고 딜 자체가 너무 이제 그런 상실감 같은 것들을 네, 나오지 않게 또 뭐 도전 레이드나 시련 레이드 같은 것들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문제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네, 힘도 깊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구 칼벤두스처럼 어렵고 보람 있는 레이드, 그렇죠? 굉장한 난이도였죠. 그런데 이런 게 다시 나올까요? 처음 겪어봤던 레이드라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로 어려운 레이드가 다시 나와서 저를 좀 설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난이도 자체가 너무 낮으면 또 유저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일단 저희 시련 레이드를 먼저 한번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는데 실현 레이드 그 하루만에는 깨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속상해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갑자기 딱 그 미리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 구 칼벤투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구 칼벤투스를 출시하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서 구 칼벤투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네 조만간 정리해가지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혀 잠깐만요. 디렉터님 이거는 전혀 정말
방금 1초 전에도 계획되어 있지 않은 내용 아니었나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네, 되게 즉흥적이시네요. 자, 이거 레이드 또 하나 나온답니다. 정복의 맛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많이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 앞서서 소개에 있었죠. 도전, 그 다음에 이제 실현 레이드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루만에는 여러분 깨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인비테이션을 꽤 재밌게 봤습니다.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로아도 e스포츠를 계속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계속 해야죠. 네, 그렇죠. 네, 같이 계속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e스포츠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카메라 기능도 아까도 잠깐 이제 그 정소림 아나운서분하고 이제 그 e스포츠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는데 막 건의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내가 중계를 하니까 보는데 뭐 맛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두 개밖에 안 잡혀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서 막 계속 이걸 개발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저희가 이 뭐 밸런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전에 건의 사항에서 아니 밸런스나 좀 맞춰놓고 대회를 하지 뭐 밸런스도 안 맞추고 대회를 했는데 이게 또 따르게 보면은 그 대회를 통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또 흥미도 많이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계속 간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들으셨죠? 네,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정말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거 저도 1초 전에 생각났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더하면, 네, 예를 들어 그 e스포츠 할 때 반월섬을 서로 날리면 같이 날리면 회오리 색깔이 똑같아서 이게 누구 건지 잘 생 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색깔 구분도 조금 해주시면. 그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만들어가는 e스포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뿌듯하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승리의 문장을 삭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장 삭제가 실제 PVP 밸런스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승리의 문장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스킬의 어떤 오히려 이게 승리의 문장 자체 스킬의 개성을 좀 죽여버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승리의 문장 때문에 계속 또 뭐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변수로서 작용을 하는데 또 사용하는 문장만 쓰고 또 PVP를 즐기시는 분들이 또 저희 게임이 약간 아마 그 정소림 아나운서 분께서도 이제 그 트라이포드 같은 것들까지 다 외우고 계시는데 그 다른 것보다 좀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승리의 문장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커트라인만 좀 높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이제 제거하고 나서도 제거한 상황에 어떤 밸런스 조정을 더 해야겠지만 저희는 현재 지금 승리의 문장을 빼고 대회 나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밸런스는 더 잘 맞힐 거고요. 그리고 문장 삭제된 거는 뭐 아쉬운 분들이 뭐 있으셔서 건의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잘 되지 않은 의미에서 과감하게 좀 삭제를 한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승리의 문장까지 있었으면 저 머리 터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e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데 밸런스 패치를 자주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것도 참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네. 밸런스 패치를 그러니까 자주의 빈도가 서로 좀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밸런스 패치가 좀 요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밸런스 패치를 자주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창술 유저분 좀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창술을 한번 저희가 PVP를 많이 너프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승률 어떤 기대치보다 너프 폭이 좀 컸는지 너무 많이 승률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해서 이거를 이제 바로 패치를 해야 되나 하고 좀 나름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도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대응법이 생기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켜보기로 했고 3주 정도가 흐르니까 계속 네, 승률이 회복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현상만 보고 바로 저희가 패치를 한 다음에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번에 블레이드 관련해서 저희가 블레이드를 출시했을 때
암살자 컨셉이다 보니까 암살자가 조금 더 시원시원해야 된다는 그런 홀딩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끊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 그러면 원래 컨셉대로 좀 더 시원시원하게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암살자 블레이드를 패치를 스킬을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저분들이 이미 다 적응이 돼 있었고 이거 가지고 잘 재미있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또 틀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실망하신 네네. 부분들을 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긴급 회의를 했고 이거는 이제 좀 지켜볼 게 아니라 이거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이제 원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블레이드 유저분들한테 좀 2주 동안 죄송했지만 그걸 다시 이제 원복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밸런스 패치는 때로는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밸런스 패치를 확실하게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빨리 AS 패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예, 답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저레벨 유저들의 성장을 더 쉽게 개편해 주실 생각은 없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온 페이튼 고 대륙에 있어서 저레벨 유저들은 좀 외롭다. 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제가 게임 서비스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이게 좀 간과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가 먼저 깨졌는지 저희가 한 엔드 콘텐츠가 뭐 깨졌는지 이런 걸 자꾸 이제 관심을 저희도 그런 데다 갖다 보니까 엔드 콘텐츠에서 막 그 놀고 계신 유저분들한테 자꾸 이제 시선이 더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막 그러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수들을 좀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12월 4일 날 그 페이튼 패치한 이후에 점핑 성장도 해보고 새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키워봤는데요. 저희가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키워보니까 아니 600으로 해서 뭐 여러가지 서브 퀘스트라든가 뭐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밀어줬지만 600이 된 상황에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저희가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간과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올라오시는 분들 뭐 레이드 때문에 매칭이 안 되고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하고 이런 되게 슬픈 상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 간과하지 않고 따로 거기 아래 구간만 케어하는 팀을 구성을 해서 계속 저희가 이걸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어떤 완화 뭐 최근에 7.25 만드는 그 나 혼자 큰다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것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명확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인게임에 아예 그냥 집어넣어서 아예 밀어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아래쪽도 절대 간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실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놓쳤어요. 근데 네,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규 유저들도 더 편안하게 또 게임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볼까요? 다음 네 항해와 생활 콘텐츠 버려져 있습니다. 네, 요 내용도 앞서서 네, 네. 예, 소개를 해주셨었죠.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대로 한 번에 뭔가를 확 늘려가지고 뭔가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항해와 생활이 기능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트레일러에 있었던 그런 갑자기 나타나는 유령선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정보를 갖고 유저분들을 모아가지고 뭐 유령선을 레이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는 부분들과 좀 반복 작업이 많지 않은 부분들을 좀 그 만들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컨텐츠를 때려 넣어가지고 저희도 감당하지 못하는 또 상황을 또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잡아가 볼 테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로스트아크 초기 컨셉이었던 어느 쪽 루트로든 성장할 수 있다는 컨셉은 버린 건가요? 항해셋과 생활셋은 사라지고 마저있던 PVP셋까지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유저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루트로 레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참 이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질문인데요. 제가 오픈 베타 초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컨셉으로 여러분들을 꼬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건데 중간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나서 클베 때는 사실은 이 컨셉에 대해서 되게 그 인정 평판도
괜찮았어요. 그 설문조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 해봤는데 각 루트로 키우는 것 굉장히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받아서 방심했습니다. 클베가 기간이 짧잖아요. 네. 이게 서비스를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항해 조화셋 같은 것들 섬의 마음을 모아야지 조화셋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PVP는 그냥 많이 하면 돼요. 현재 있는 증명의 전장을 많이 하면 되고 또 던전은 던전을 많이 돌아야 되니까 던전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근데 레이드는 또 레이드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컨텐츠별로 성장 속도를 개발 속도가 형평성 있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섬을 3개씩 5개씩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수했구나라는 것들을 중간에 느꼈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각 루트로 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 목표는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항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쪽을 좋아하셔도 꼭 굳이 레이드 안 하고 크셔라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그 대안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그 풍경이 그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당연히 저의 잘못이죠. 그 풍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취향껏 즐기라고 나눠놓은 건데 이 효율 때문에 취향에도 안 맞는 거를 즐기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저희가 아 이거는 잘못 잡았구나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원으로 넘어가면서 PVP만큼은 어떻게 좀 너무 쪽팔려서 네 PVP만큼 어떻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PVP를 하다 보니까 또 얘네들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PVP 유저분들이랑 저쪽에서 이제 직접 뭐 안타 돌면서 막 이렇게 진짜 어렵게 올라가시는 분들이랑 자꾸도 싸움이 붙잖아요. 근데 그 싸움 보면서 저 정말 마음 무거웠어요. 이거 결국에는 저희 개발자 사이드에서 잘못했는데 싸움은 유저분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 PVP 셋도 그래서 이제 그런 형평성을 저희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다음에 이제 PVP 세트가 그 이제 시즌이 이제 다시 갱신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PVP를 하는 유저분들이 그냥 우리 기본적인 성장 루트 있죠. 거기에 재료들을 PVP만 즐겨도 재료들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들 정도는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PVP든 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지금 장비 성장을 저희가 삭제를 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 각자의 어떤 포지션을 사실은 이제 더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잘 다른 방향으로 어울릴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예, 분명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PVP 장비는 아이고야 왜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한가요? PVP로 성장시키려던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네, 이 얘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네. 나올 걸 몰라가지고 방금 했는데 답변을 네. 다 드려버렸는데요. 그러게요. PVP 또 활성화도 돼야 되고요. 인비테셔널이나 뭐 이제 로열 로더 쏴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그래도 저희 게임 PVP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PVP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장치들 마련해보고 이제 저희 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사실 진짜 어느 곳을 가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답변을 여러분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볼까요?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예, 앞서서 젠더락은 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뭐 하다가 나중에 박수가 막 터지셨었거든요. 현장에서 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 질문은 앞서서 내용에서 나왔었고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크라시움 성장 방식에서 재련으로 성장 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도 하셨어요. 정말 저희 욘 나올 때 그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재련으로 뭐 많이들 이제 뭐 페이투인 쪽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러니까 먼저 재련으로 넘어간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크라시움 시절의 문제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저희가 아크라시움을
3를 준비하고 있었던데 뭐 모르셨죠? 아크라시움 3가 원래 재련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픈베타를 할 때부터 아크라시움 3, 4 사실은 이거였는데 네. 이게 오픈베타를 하고 나서 아, 이 아크라시움 시스템 잘못됐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크라시움이 저희가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순진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이랑 소모의 그 경제를 맞추려면 경제도 MMORPG는 화폐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를 맞추려면 공급 소비가 당연히 공급 소비 관계에서 화폐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너무 이제 100% 성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모하는 것도 뭐 이제 졸업율 할 수가 있어요. 뭐 룬이 좀 그 감성적으로 굉장히 나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졸업을 또 할 수가 있고 해서 소비가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가 않고 또 공급은 또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화폐 가치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 가치를 지켜드리기가 어렵고 이거에 따라서 또 계속 유저분들이 이탈하는 현실적인 좀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크라시움 그 계속 그 숙제가 좀 아크라시움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크라시움이 왜 들어가 있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해로도 성장을 할 수 있고 뭐 여기로도 성장하고 있으면 성장 속도를 제어는 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크라시움으로 일자 제어를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좋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계속해서 숙제가 늘어나고 또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2주 전에 먼저 했었던 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냥 같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종국에는 같은 뭐 555에서 다 주차돼가지고 결국엔 다 같은 레벨. 어떻게 보면 성장하시는 분들이 만족감도 성장 체감도 안 되고 만족감도 떨어지고 저는 이 RPG의 근본을 그냥 무시했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RPG의 근본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이제 재련으로 넘어가면서 화폐 가치를 좀 잡아내고 이제 그런 성장 체감을 더 이제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긴 한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련이 뭐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재련도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파밍 시스템의 어떤 재미적인 약점 같은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2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확실하게 좀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파밍 시스템 충분히 재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장비의 성장 방식은 지금 방식을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인가요? 네, 지금 계속 요건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장비, 네, 일단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 재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혹은 개선 사항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아이템을 맞추는 맛 같은 것들이 없고 또 저희 게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다른 게임에서 느끼셨던 것 중에 뭐 대박을 뭐 드랍 같은 것도 그렇고 아 이거 대박해서 너무 기쁜 그런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만족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장비 성장 방식에 대해서도 좀 손을 볼 예정입니다. 네, 자 충분한 대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로스트아크 OST를 맡은 작곡가 브라이언 타일러는 노아에 들어가는 모든 곡을 작곡했나요? 메인 테마 같은 몇 개만 만든 건가요? 브라이언 타일러가 카마인을 닮아서 놀랍네요. 마지막에 느낌까지 같이 붙여주셨어요. 네, 일단 브라이언 타일러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저희는 연주회도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여섯 곡을 제외하고는 저희 내부에 있는 작곡가분들이 저희 OST는 다 제작했습니다. 정말 네,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BGM 그 저는 이제 BGM이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게임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로스트아크를 처음 만들 때 꼭 BGM에서 이겨보고 싶은 게임이 있었어요. 네, 뭔가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국내 게임 중에서 OST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임이 테일즈 위버입니다. 근데 아... 네, 네,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일즈 네. 위버의 OST를 넘어서자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제 나름 네네. 만들었는데 뭐 여러분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거지만 앞으로도 저희 BGM 그 브라이언 타일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론 이 친구 네, 이분도 되게 대단한 분이긴 한데요 저희 BGM 작곡가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에게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답변을 좀 못하고 있는데 그 브라이언 타일러가 작곡한 곡은 총 6곡입니다 6곡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오픈베타 때 그 타이틀 화면에서 보셨던 그 이제 본보야지라는 그 저희 메인 테마 그거는 브라이언 타일러가 작곡을 했고 검은 이빨 테마고 그 다음에 네. 에버그레이스 나올 때 등장하는 아카펠라 이렇게 나오던 그 테마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재밌었는데
페이튼 다 즐겨보셨잖아요. 근데 페이튼에서 아마 정설이 많아서도 아실 텐데 그 페데리코가 네, 네. 우리는 이제 뭐 세이카리아를 지원한다 하면서 비치어 할 때 그 나오던 음악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소드크로스라는 그 음악인데 그거를 이제 그 브라이언 타일러가 작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와 이거 어벤져스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작곡가도 이제 어벤져스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아브레이슈드랑 몽환의 궁전에서 최종 보스전 할 때 도노브 아크레시아라는 그 곡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브라이언 타일러가 작곡을 했고 아직 한 곡이 남아 있는데요. 이 한 곡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되게 중요한 네. 장면에서 쓰려고 미리 그 스토리를 보내서 만든 곡이에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엔딩 장면을 외부인 중에서 아는 거는 브라이언 타일러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곡은 나중에 정말 감동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한 곡 남겨놓고 정말 귀중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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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질문이 뭐가 카마인을 이거 질문인가요? 아. 네, 카마인 닮긴 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고로 브라이언 타일러는 저희 게임 캐릭터 중에서 그 검은 이빨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디렉터님은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세요?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제가 또 이거 얘기하면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좋은 편에서는 니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단이라는 캐릭터를 아직 안 나왔는데요. 카단이라는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고 또 마군 단장 중에서는 그 아브레시드 누나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네리아 제일 좋아합니다. 경쾌하잖아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디렉터님 혹시 드실 수 있게 물을 조금 있으신가요? 예예. 예. 자 이게 지금 말씀을 계속 많이 하셔서 목이 마르실까봐.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레이드는 너무 드래곤 형태의 귀여운 동물들만 많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뭔가 이색적인 레이드를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마 드래곤 형태가 조금 많이 나와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딜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얘들이 귀여워졌나 보네요. 근데 네. 일단 그 다음 주에 업데이트될 엘보아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물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 형태가를 탈피한 그 가디언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단장 레이드 같은 그런 레이드도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카드 배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나요? 하셨는데 이거, 네, 카드 배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저희가 좀 할 일이 지금도 이제 쌓여 있는데요. 이게 쌓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카드 배틀을 거의 막 하스스톤 같이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로까지 그 따라가기엔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그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도 계속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카드 배틀을까지 이렇게 뭔가 손보기에는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컨텐츠를 깎아야지 계속해서 뭐 살리고 더 나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배틀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겐 좀 그 죄송하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많이 후순위인 상황이어서 당분간도 카드 배틀 업데이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쵸 훨씬 네, 뭐 기대를 할 부분 아닌 부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원정대용지 출시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었죠. 정말 많이 네. 정말 많이 계속 이것도 이제 젠더락이랑 더불어 가지고 1년 내내 이제 네. 저희가 많이 건의를 받은 상황이어서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내용 들으셨으니까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업적 섬의 마음 모험에서 등을 성실하게 모으는 유저지만 이런 콜렉팅을 좋아하는 유저로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많죠. 근데 할 것도 참 많고 한데 보상이 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즌2에서는 저희가 그 이런
콜렉팅 시스템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많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콜렉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1에서 모으고 계신 어떤 부분들도 시즌2가 돼도 도태되지 않도록 네, 지금 어쩌면 시즌1, 시즌2 갈 때마다 콜렉팅을 해야 될 것들을 시즌 한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시즌이 지나가면은 또 시즌1에서 했던 것들을 구입하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각 분야의 콜렉팅 시스템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콜렉팅을 하는 그런 목적성이나 아니면 그런 UI도 지금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보기 편하고 좀 성취감이 있게끔 좀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콜렉팅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예,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실마을 전장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엔드 콘텐츠를 끌고 나가는 PVP 콘텐츠로서는 좀 애매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겹치네요. 예, 네, 그러네요. 저희가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점을 직접 그 점령을 해서 거기 성 안에서 혹은 요새 안에서 이제 우리 그 길드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 다른 분들에게 또 이제 부러움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갈 거고요. 또 버프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챙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드린 대로 섬 점령전처럼 좀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길드 그 전쟁에 대해서도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 많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섬을 각 서버별로 이제 점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섬 고유의 버프 효과 같은 것들을 길드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앞서서 워낙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향후 업데이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 매일 숙지하기 너무 어려워요. 던전, 혈투장, 레이드 뭐 해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 전에는 여기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본지알 중에서 뭐 하루에 카던 세 번, 뭐 카던 세 번, 뭐 가디언 영혼 수학 세 번 이걸 매일 같이 한다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원펀맨이었나?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그 목록을 보니까 할 게 정말 특히나 이제 저희가 그 초반에는 원정 대화가 다 안 돼 있었잖아요. 다 캐릭터 단위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니까 거기서 또 미스난 게 많아요. 원정 대화 하는 데만 반년 이상 이제 소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 또 따로 다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숨이 막히도록 그 숙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완화하려고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아직도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숙제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런 컨텐츠가 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숙제를 통해서 하루에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고효율을 통해서 이게 편차가 벌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좁히고 싶었는데 오히려 직장인들은 이제 괴롭히는 것들이 돼버렸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원정대용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숙제를 좀 케어를 하고 그리고 그 숙제를 관리하는 단위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은 아니죠 꽤 됐는데 F나을에 보시면 이제 그 휴식 게이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좀 며칠 게임을 하지 않아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압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게임을 좀 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다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들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숙제를 조금 더 이렇게 아예 없애진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 원활하게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선생님 같으셨죠? 예, 숙제 조금 예 덜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질문 두 개만 예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보여주십시오. 굿즈 판매 계획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굿즈는 근데 그 저기 재밌는 게 최근에 그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수요일 날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3일 동안 니나부 그 네, 굿즈 팔아달라는 네, 그 네. 건의가 막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지금 저희가 이제 전달해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좀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굿즈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품이나 상품으로도 많이 드릴게요. 이야,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뭐 굿즈도 저희가 막 모으면 훨씬 더 게임을 즐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베아트리스가 정말 흑막인가요? 아크 들고 도망가나요? 그래서 이게 잃어버린 아크 일곱 개 다 모으면 정말 뭐 이대로 스토리가 종료되나요? 저는 진짜 저는 정말 진짜 이거 훔쳐서 도망가나? 아, 이런 얘기들 막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그 접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기는 좀 이거가 얘기가 좀 실제로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베아트리스가 정말 흑막이다. 아크를 들고 도망치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내 흑막이에요 라고 그러면은 거봐 뻔하잖아.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아니에요. 뭐 아유, 착한 그냥 뻔한 캐릭터네. 뭐 이렇게 또 될 것 같아가지고 상상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네 나중에 그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오픈 베타를 세계관을 설계하고 오픈 베타를 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레류드라는 음악 혹시 아세요? 그 이제 페이튼에서 저희 이제 장례식 장면에서 쓰이는 음악 있잖아요. 그게 2014년도에 지스타 그 처음 저희가 게임 공개했을 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음악이에요. 프레류드라는 이제 제목이 있으니까 다들 시작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맞아요. 사실은 대런들이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타이틀 화면이 바뀌었을 때 미리 그 프레류드라는 것들을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대런들이 이제 그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류드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고 하나씩 다 저희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지스타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영상들도 있는데 왜 안 나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나와요. 그래서 네 결국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저희 계획대로 차곡차곡 네, 흔들리지 않고 진행할 테니까요. 좀 이거는 네 너무 이런 거 가지고 토론 많이 안 하고 궁금했어요. 저희는 빨리 항상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볼 때마다 끝을 이렇게 해주세요. 네 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끝이 궁금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잃어버린 아크 일곱 개를 모으면 스토리가 종료될까요? 네 이건. 종료되면 안 되죠. 종료되면 안 되고요. 이게 그 벌써 이제 1시즌에서는 6개 다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남으면 정말 그 서비스 종료하냐 뭐 이런 건의도 네, 사항도 실제로 있어요. 네,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할 건데요. 로스트 아크는 사실은 세계관이 굉장히 보시기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세이크리아 쪽 아니면 림레이크 뭐 수많은 대륙들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크가 일곱 개가 모아진 상황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아크가 일곱 개가 모여지면 조금 놀라운 네, 일이 벌어지긴 할 거예요. 뭐 그래서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진짜 많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끝. 내가 여섯 개까지 모았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셨을 텐데 끝나지 않는다고 또 안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사실 적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 막 불러주시는 분도 막 숫자 헷갈리실 정도로 그래갖고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양한 질문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 이보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많은 유저분들께서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렉터님 마지막으로 우리 유저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모험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네 만나기가 굉장히 이게 만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는데 막상 만나 뵙고 이제 끝나려고 그러니까 되게 그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잠깐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네. 제가 이제 게임 개발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그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게임 개발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째예요. 그래서 20년째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또 여기 스마일게이트 와서는 이제 8년이 넘게 지금 로스트아크라는 한 프로젝트에만 몸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렉터는 제가 이번 로스트아크에서 처음으로 맡아서 제 계획대로 이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참 만류도 많았어요. PC 온라인 게임 뭐 이제 사양세인데 계속
뭐 만들 거냐, 그냥 모바일이나 하자, 창업하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는데 좀 꼭 진짜 RPG가 MMORPG가 사양새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 MMORPG가 정말 재밌는 장르라는 거를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서비스를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네,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 발전을 시켜서 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여러분들 뭐 이번에 기생충도 막 상 받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물론 좀 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랑 잘 소통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로스트아크가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국위선양 그 콘텐츠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모든 개발진들의 꿈이에요. 저쪽 끝쪽에 보시면은 네, 저쪽 끝쪽에 보시면은 저희 개발진 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요. 뭐 저랑 같이 벌써 이제 뭐 8년 넘게 각 분야에서 네, 지금까지도 자기 자리 지켜주시면서 네, 계속 그 뭐 초기 개발자들 뭐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지 않고 제가 그래서 초기 개발자분들을 네, 모시고 왔어요. 다 초창기부터 저희가 네, 7년, 8년 이게 MMORPG라는 게 모바일은 또 금방 만들어져서 즐거움을 빨리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중간에 깨질 수도 있고 7년, 8년 동안 정말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저희 출시되는 날 정말 울었어요. 정말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분들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대단히 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그 만들 때 끈끈하게 일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해져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아까 폴 RPG 팬스라는 그런 슬로건 꼭 저희 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디 나가서도 네 저희가 꿀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꼭 저희 게임이 프라이드를 가지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저희 게임 하는데 쪽팔리면 저도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이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채찍질 많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통도 많이 해서 서로 오해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저희도 좋은 게임 만들기 위해서 네 쉬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강산 디렉터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금강산 디렉터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저쪽에 개발자님들 잔뜩 계시다고 하셨는데 로스트아크를 개발해 주시는 뒤에서 정말 열심히 애써 주신 우리 개발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차 시간 뭐 이렇게 하시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 예, 얼른 제가 마무리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금강선 디렉터님이랑 잠시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로스트아크라는 작품에 대한 특별한 애정 이런 것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시청하고 계시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애틋하고 각별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유저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스트아크 루테란 신년 감사제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내가 플레이하는 게임이 더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또 시청하셨을 텐데 아마 그런 희망이 오늘 좀 많이 생기는 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꾸며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유저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스트아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로스트아크 신년 감사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